골목길 안에 미용실은 고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미용사도 마찬가지지만 순환이 되는 미용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순환이. 손님들이 많이 하시는 소리가 골목길에 맛집 같아요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규모가 실력을 말하지 않는다. 쟁이 넘버원 아틀리엔 원장 윤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7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미용실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골목길 미용실 특징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풍경이 돼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쳐다보더라고요. 바깥에서 우연히 저희 가게를 쳐다보다가 발견했던 게 지나가는 손님들이 저희 미용실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안 쳐다봐요 우리가? 여기 미용실 있는 거 다 아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때 제가 느낀 게 지금까지 평생 철학이 된 게 미용실은 보여야 된다.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바깥에서 내 가게를 객관적으로 쳐다보자라는 그때 결론을 얻었어요. 바깥에 기둥을 빨간 유리로 다 붙였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요. 그 다음부터 여기 미용실 새로 생겼네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바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고 매장을 쳐다봐라. 골목길 안에 미용실은 고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미용사도 마찬가지지만 고여있는 미용실들이 보면 다 미용실도 늙어가고 원장님도 늙어가고 순환이 되는 미용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순환이. 미용실 들어오시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내 한 달을 맡겨야 되니까 저 미용실이 나의 한 달을 책임져질 수 있는 미용실인지 내가 시간과 비용을 써도 될 미용실인지 그걸 갖다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들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5초 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 원장님이 딱 보이는 모습이 프로 같은지 프로 같지 않은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는지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지 경영 세미나를 가시면 말이에요. 되게 자존감이 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한 달에 매출 500만 원이 목표인 원장님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으신데 저는 하루에 500만 원을 해요 라는 말씀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처를 받고 오시거든요. 또 소형 미용실은 소형 미용실한테 맞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세미나하고 하면 한 98% 이상이 다 나홀로 원장님들 오세요. 저는 애초에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목표로 잡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장님들 오시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 뭐 더 하는 건 사실 뭔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빼는 거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요. 고칠 거 그런 부분을 좀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편도암 3기라고 확진이 나와버렸어요. 한 5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많이 힘들었어요. 잠깐 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더 그냥 긍정적으로 더 이렇게 손님들한테 알렸고 미용실을 갔다가 한 5개월 정도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매장을 갖다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영업을 하기 전에 매장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간판을 새로 다 뜯어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갈았고요. 상호에도 골목길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미용실 안에 구조도 조금 바꿨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 저희 매장은 월, 화, 수를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목, 금, 토, 일, 4일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 7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마다 이제 수업을 하고 수요일날부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몸에도 많이 무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하시려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절대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하시는 소리가 골목길에 맛집 같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쟁이 넘버원 같은 경우는 헤어쟁이들의 좋은 만남이란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쟁이고요. 조그만 이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는데 실천을 한 것은 5년쯤 전이었어요. 로고를 만들어봤고 그걸 갖다가 제가 전국 다니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미용실들 다 제 자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요 한 군데 한 군데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저희가 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쟁이 넘버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3천 건 이상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검색 건수가 만 건, 2만 건이 분명히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않을까, 홍보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쟁이 넘버원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현장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즘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트렌드에서 뒤지는 거 아닌가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좋은 미용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오너가 되고 싶고요. 저는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이 좀 되고 싶은 게 목표 생각이에요.